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하는 여자 추녀 김건입니다. 아니 비 한 번 왔다고 이렇게 날씨가 바뀔 일입니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가을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오시죠. 추녀 난희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 바로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 저게 뭐죠?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어딜까요? 와 식물원인 줄 알았는데 카페네요? 오 분위기 좋다. 숲속에 있는 듯한 이 카페에서는 향긋한 차와 빵내음으로 가득해서 홀린 듯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살찌는 계절 왔네요. 아 사장님 여기 네. 추천 음료가 있을까요? 여기 열빙주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로데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재배해가지고 유기농이에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아로니아 주스 주세요. 건강에 조금 먹어야지. 올여름 사장님이 직접 수확한 아로니아에 건강한 단맛을 추가하면 새콤 달달 유기농 주스 완성이요. 단짠단짠으로 짭짤한 빵도 좀 챙겼어요. 저 잘했죠? 저희들 식물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선인장하고 또 다른 나무하고 막 어우러져가지고 자기가 돼 있어요. 거기서 드시면 힘이 될 겁니다. 아, 스마일. 가시죠. 여러분 숲속 아니고요. 식물원 아닙니다. 35년간 기록을 모아온 나무와 분재 작품들인데요. 음식 놔두고 이러면 안 되지만 식물 보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곳 잘 없으니까 사진도 좀 찍어주고 저희 좀 닮았죠. 드디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이 남았잖아요. 아로니아 주스로 시원하게 한 입. 약간 포도 주스 맛 같기도 한데요. 보통 아로니아, 건강 이런 얘기하면 아 맛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약간 블루베리, 포도, 그 중간 맛입니다. 와 입도 즐겁고 볼 수 있는 식물도 많으니 혼자 와도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동물도 편히 쉬어가고 특히 어머님들이 이곳을 참 좋아하신대요. 어머님들의 방앗간. 여기에서 좀 오시니까 어떠세요, 이 카페가? 이 카페에 오면 부산에 사는데 부산과 다르게 공기도 너무 좋고 식물들이 많고 그 이 가을 하늘도 너무 예뻐서 자주 들립니다.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정서적으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많아가 굉장히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작부터 마음속에 여유 한 스푼 넣었으니 이제 다른 걸로 좀 채워봐야겠죠. 오늘의 두 번째 장소는 바로 미술관인데요. 때마침 2024 부산 비엔날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하면 예술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을숙도에 있는 미술관에 잠시 들렀습니다. 감상하러 가시죠. 2024 부산 비엔날레는 부산의 전시관,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세계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국제 미술 행사입니다. 11월 17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전시 또 보고 계신데 이번에 2024 비엔날레 주제가 뭘까요? 어둠에서 보기라는 주제고요. 혼란스럽고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구상하고 또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담은 주제입니다. 총 몇 명의 작가들과 몇 점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모두 36개 나라의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 62개 팀, 그리고 78명의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모두 3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채로운 작품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 제 이목을 끈 이 작품, 한국의 미가 물씬 느껴지죠? 어떻게 만든 작품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한복천에 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된 채로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즘은 다른 생명의 소중함이나 연결성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각자 도생을 삶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해서 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국제미술 행사인 만큼 다양한 관람객이 찾는 2024 부산 비엔날레. 가신다면 전시 해설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전시 해설도 있다하니 가족끼리 가기 너무 좋겠죠. 아래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엔 철사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물감을 토대로 찍어서 그렇게 작품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아픔과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철사를 꼬아나가신다고 하세요. 작품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는 이 시간, 전시 진행 외에도 토론, 상영회, 공연 등의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올해 말고 또 다른 때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처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좀 많이 보던 것 같고, 또 공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참 좋았어요. 오. 아, 좋다. 문화를 딱 즐기고 나오니까 벌써 해가 졌어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뒤에가 바다입니다. 바다, 태종대입니다. 원래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뭐 좀 먹으러 가시죠. 배고파! 지금 계절에 딱 가기 좋은 곳 보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포차 감성. 배도 채우고 감성도 채워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네. 에, 가을엔 또 맛 아니겠습니까? 아. 요즘 제철로 뭐가 잘 나가요? 제철 하면 조개구이입니다. 요즘 네. 이제 오늘 이제 더위가 오늘 좀 식혀가고 좀 시원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쵸? 그럴 때 조개구이죠. 조개구이. 네. 기분이 끝내주니까 뭐 좀 더 얹어 주십니까? 아, 네, 스미스 팍팍 드리죠. 그럼 날씨가 좋으니까 뭐 좀 더 깎아 주십니까? 네, 깎아 드려야죠. Let's go. 여러분, 흥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종대 바다 바로 앞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여기 파도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종대 바다가 잔잔하고 좋거든요. 잘 안 들리시죠?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여러분, 태종대 바다 ASMR입니다. 어우, 낭만 있죠? 드디어 나온 오늘의 주인공, 가리비, 새우, 키조개 등 다양한 해산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이 특제 양념장과 치즈를 가득 담아 불맛으로 풍미를 올려보는데요. 어우, 견디기 힘들죠? 아니야, 진정해. 아니야, 진정해. 자, 진정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너무 달고, 게다가 이 치즈는 쭉쭉 늘어나는 게 입안 그냥 아주 그냥 치즈를 아우 탱글탱글 쫀득쫀득 그 자체. 조개류의 신선함과 맛이 절정에 이르는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진짜 카메라 신경 쓰지 않고 정신없이 먹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전시회, 그리고 이렇게 맛 좋은 음식까지, 이 모든 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가을 코스 참고하셔가지고 가을의 운치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추남 추녀 되자고요. 이상 추녀 김단이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러 모두 얼른 나오세요. 여행하기 좋은 계절, 최고의 계절에 떠나는 식도락 여행, 한방의 도시 제천에서 만나는 행복한 여행, 즐길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해봅니다. 이쪽 어디라고 했는데? 어, 저기 모여 계신 저곳인가 봐요.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이 제천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네, 네. 이곳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오늘 뭐 어떤 여행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가스트로 투어를 해서 네. 한번 읽어보세요. 가스트로 투어요? 도심에서 만나는 신나는 음식 도보 여행 가스트로 투어는 이탈리아어로 위라는 뜻의 가스트로와 여행을 뜻하는 투어가 합쳐져서 만든 미식 여행으로 요즘 핫한 코스라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뭐 걸어다니면서 먹는 건가요? 걸어다니다 먹고 또 걸어다니다 먹고 그런 여행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로만 지금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네네. 한번 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떠나볼까요? 가자고요! 가자! 가스트로 투어의 첫 번째 장소 아 이것이군요. 쫄깃쫄깃한 식감, 달짝지근한 맛의 완벽한 조화, 주말이면 줄을 서도 못 먹는다는 그 집. 1965년부터 3대째 이어오는 제천의 수제 찹쌀떡 맛집, 바로 그 집이군요. 와, 엄청 쫀득한데? 너무 부드럽고 생각보다 팥이 하나도 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새벽 4시부터 찹쌀떡을 빚고 오후 2시만 돼도 찹쌀떡이 다 팔려서 발길을 돌리는 그곳으로 유명하죠. 첫 번째 코스로 손색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바로 또 다음 음식 먹으러 가볼까요? 먹으러 가야죠. 이제 아니, 본식으로 먹으러 가야죠. 다음 음식 어떤 건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비밀인데. 아, 너무 궁금하다. 그럼 빨리 바로 가볼까요? 이동합시다. 네. 두 번째 가스트로 투어는 바로 본격적으로 식사하는 곳, 이곳입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곳인데요. 기대해도 되겠죠? 상다리 휘어질 것 같은 한상차림의 등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반찬의 향연. 이것이 민들레 밥상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푸짐한 한상인데요? 그렇죠, 아주 단아한 약초 밥상입니다.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네, 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볼까요? 네, 이 집 고명이 감탄할 겁니다. 와, 산수와 같이 아름답게 자리한 고명이네요. 와, 아니 이게 몇 가지예요? 한 8가지 고명이 돼요. 아니, 이 위에 고명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고명을 봐도 이 집의 인심을 알 수 있죠. 어느 것 하나 빠지는 소홀함 없이 고명 제대로 섞어주고 양념간장 한 숟가락 넣고 맛깔나게 비벼줍니다. 침 넘어가요. 향이 너무 좋아요. 뭔가 건강한 향이죠? 네. 숟가락 가득 채워 한 입 해보는데요. 민들레 하면은 굉장히 뭔가 쓸 것 같잖아요.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너무 담백한데요? 그렇죠. 이 집의 반찬들은 화학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이 집에서 장을 담궈서 간장을 빼서 그 간장으로 다 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합니다. 음식 감상은 이제 그만! 본격적으로 민들레밥으로 허기를 달래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질리지 않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가스트로 투어 오길 잘했죠? 엄지가 절로 나오는 입맛이네요. 본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밥 먹었으니 면으로 마무리! 깔끔한 한식으로 시작했다면 칼칼한 비빔막국수는 어떠세요? 와. 아까 같아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입맛을 줄 알았어요. 입맛을 확 당기게 하죠. 근데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끈끈하게 메밀향이 나면서 내가 지금 메밀막국수를 먹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건강한 맛이다 진짜. 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다섯 군데 가게에서 이미 할인해 주신 금액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최대한 저렴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 상생과 관광 발전을 모두 할 수 있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관광 코스 보시면 될 겁니다. 얼마죠? 23,500원입니다. 자, 이제 본식했으니 후식해야죠. 달달한 후식은 국룰, 깔끔한 맛의 샌드위치 맛집. 이게 또 들어간다 들어가. 제천하면 빨간 어묵, 코를 찌르는 매운맛으로 마무리. 시장에서 서서 먹는 어묵은 진리죠, 진리. 우와, 언제 먹어도 이렇게 맛있다. 이거 진짜 별미예요. 별미죠? 지금 코스 두 개인데 더 다양하게 돼서 관광객이 제천에 왔을 때 제천의 맛을, 맛과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배도 부르겠다. 제천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장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한약 냄새가 확 나면서 아니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아, 네. 여기는 한방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저격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한방에선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체험 자체를. 한약에 들어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몸이 건강해지는 천연 한방물을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티백 드릴게요. 와! 무슨 티백이에요? 이게 족욕 티백인데 한의사 네. 선생님이 처방한 약재들이에요. 1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진짜 한약재 냄새가 나요. 네. 오, 그럼 이거를 그걸 넣으세요 일단은. 아, 담그면 되나요? 네. 준비된 티백을 온수에 집어넣고 우러나오도록 풀어주는데요. 벌써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할 한방차를 마셔보는데요.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모처럼 갖는 여유로운 시간. 아,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근데 뭐가 살짝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좀 갈만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거기를 한번 잡으시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 제천 정말 오늘 매력이 끝도 없네. 갈까요? 비가 내리는 제천에서 찾은 또 다른 여행지, 치유의 숲인데요. 와, 여기가 어디야? 소리 뻥 뚫린다. 와. 갑자기 내린 비가 보여주는 비룡담 저수지의 또 다른 매력. 와, 안개까지 자욱하게 내려앉은 풍경에 압도되는 느낌이네요. 와,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또 그냥 갈 수 없죠. 노래를 한 곡 좀 뽑아야겠어요. 호남선을 탈까요? 경부선을 탈까요? 저 열차인 내가 찾는 내 님이 있을까? 부산행 10시 50분. 이렇게 한방의 도시 제천에서 오늘 5가지 음식도 먹어보고 조격도 하고 한방차도 마시고 한방치유의 숲에서 힐링까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천으로 놀러오세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한방의 도시 제천. 건강한 밥상과 한방으로 즐기는 조격 그리고 정신까지 맑아지는 치유의 숲에서 즐기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먹거리, 놀거리 가득한 제천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약선 음식. 우리 지역 경주에서 신라시대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라 음식 문학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경주에서 만나는 신라 음식 문화 체험. 지금부터 천년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지역 경주는 또 맛있는 음식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 음식 문화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느껴보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신라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도대체 어디까지 난 거죠? 아침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신라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곳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오시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특별한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시간 내어 와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신라 시대 화랑 특히 풍월주가 50찬을 먹었다는데 어떤 음식들을 드셨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오늘 연극도 한다고 해서 궁금하게 보러 이제 오기도 했고 신라 50찬이 어떻게 드셨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풍월주 50차는 국내 최초 신라 음식 다이닝인데요. 신라 역사를 스토리텔링한 연극은 물론 신라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체험으로 경주시 로컬 여행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풍월주 50찬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이름의 뜻도 좀 궁금해요. 그러시죠? 네. 우리가 이제 신라 하면 여러 인물들이 떠올려지는데요. 그중에서 화랑의 우두머리라고 불리우는 그 풍월주를 인물적인 상징으로 놓고 그리고 신라의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문무왕 시절에 5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서 50가지라는 그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래서 풍월주 50찬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번에 네. 그 타이틀에서 뭔가 귀에 쏙 박혀가지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기대가 네.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인데 네. 그럼 제가 오늘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즐겨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1부는 연극 공연을 보게 되세요. 신라 음식 이야기를 30분 정도 관람을 하시고요. 생명의 꽃 상화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만들기까지 하시는 그런 상품이에요. 와, 그러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 연극에 그리고 직접 쿠킹 네. 클래스까지 그렇죠. 한 곳에서 다 제가 즐겨볼 네, 수가 네. 있는 네. 거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네. 한번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이름이구나. 근데 너 이름이 피드라. 객석이 채워지기 전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최종 리허설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와. 와, 그래. 연극 풍월주 50찬에 출연하는 배우들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풍월주 50찬의 미소 역을 맡은 서연정이라고 합니다. 미소는 궁중 요리사로 사담이라는 풍월주와 함께 사랑에 빠져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신라 50찬, 마지막 50번째 찬을 함께 완성해내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월주 50찬에서 사다함 역을 맡은 박선우입니다. 제가 맡은 사다함은 신라 최고의 영웅으로서 풍월주라는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고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신라 최고의 약선 음식을 만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월주 50찬에서 진흥왕 역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진흥왕은 둘의 사이를 방해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왕을 연기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땐 없으신 거죠? 김필코 마지막 50번째 찬으로 신라 최고의 약선 음식을 만들고 갈 겁니다.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 풍월주 사다함과 궁중 음식 요리사 미소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풍월주 50찬. 보통 뭐 음식 또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면 재미도 없고 딱딱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알콩달콩하게 인물을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대본을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재밌겠다 그리고 배우로서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 관객들만큼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연하기 전에는 저희 신라 음식 관련해가지고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공연하게 되면서 많이 또 알게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월주의 50찬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려주는 흥분과 긴장감 그리고 로맨스까지 더해진 연극. 세 명의 배우가 열연을 펼친 무대. 객석에선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라 음식에 대해서 그 역사 유래 같은 걸 좀 알게 된 그런 계기잖아요. 연극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상화병 자체도 처음 들었고 유래도 처음 보고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해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상화병 체험도 지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껍데기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싸질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연극을 본 후에는 직접 신라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날 만든 신라 음식은 상화병. 신라 시대에 영양간식으로 즐겨 먹었던 전통 떡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어볼 것이 바로 상화병.
상화병 맞지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상화병에 관련된 스토리를 연극으로 접하고 오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상화병이 어떤 음식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상화병이라는 거는 원래 병은 떡병자를 써서 떡의 형태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만들 상화병은 현대식으로 조금 재해석해서 겉에는 바삭하게, 안에는 촉촉하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반죽이 되게 하얘요. 그래서 설이 상자를 쓰거든요, 상화병에. 그래서 하얗다, 그리고 임금에게 올린 음식으로 옛날에는 또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화병은 밀가루 반죽을 조금 떼어 둥글게 편 뒤 파당금을 넣고 다시 둥글게 만듭니다. 그 다음 예쁜 모양을 찍은 후 계란물을 묻혀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 옛 선조들도 즐겨 먹었던 상화병이 이렇게 뚝딱 만들어졌네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확 배어올리지 못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저 바삭바삭한 가래떡 맞아요. 같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도 그거랑은 또 다르고요. 떡은 떡이네요, 확실히. 맞아요. 빵 같을 줄 알았는데 바삭하면서도 안에 이렇게 좀 달달한 팥이 또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거 너무 별미일 것 같아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에서 즐기는 특별한 신라 음식 문화체험, 다들 어떻게 즐기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아, 평소에 좋아하는 시극도 직접 보고 앞에서,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제가 만든 거 직접 먹어보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고 너무 새로웠어요. 연극도 생각보다 너무 고퀄리티여서 깜짝 놀랐었고, 상화병 자체도 처음 들어봤고 처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맛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였고 경주 알리는 것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천년의 밥상,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신라시대 음식 문화를 체험하며 경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가을이 부쩍 가까워진 어느 날, 강릉의 한적한 시골을 찾았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이목 관련된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 산에 관련된 분들이 산 속에 살면서 번듯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산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가, 그래서 산을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산이 아니고 산이 금고다. 그래서 저는 개념이 산 이코르 금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거의 4개월 동안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예, 이게 산초입니다. 산초. 저희 농장은 한 7,500평 정도 되는데 8,000번 정도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겨진 지는 4년 정도 되고요. 산초나무는 사람 키를 훌쩍 넘어 최고 3m까지 자라는 화력수로,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산초 기름은 옛날부터 그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되던 그 기름인데, 식용이면서도 그 약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몸에 질환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작목 중에서도 산초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목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노동력을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좋다라는 거고, 또 얘는 열매를 수확을 해놓으면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모아놨다가 열매를, 저장한 열매를 갖다 그때그때 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시 신선한 거를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귀하다는 산초기름. 아, 이게 제가 재배해서 만든 산초기름입니다.
요거는 볶지 않고 생기름입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드시는 분들 때문에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천연으로 재배한 그 산초기름이 되겠습니다. 많은 면적에서 이 넓게 재배를 하다 보면 한 나무에서 한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한 다섯 나무에서 여섯 나무 그 정도면은 이 한 병을 지금 만들고 앞으로도 이제 연도가 많이 이제 올라가면 좀 더 줄겠죠 나무가. 딱 봐도 때깔이 아주 신선해 보이죠. 눈으로만 마시는데도 산초향이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몸에 좋다는 산초기름도 마셨겠다. 힘내서 일을 시작해봅니다. 안전을 위해 장비도 착용하고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 유리조각이 눈에 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망막을 손상할 뻔했다고 잘못하면 실명위기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베기 할 때는 반드시 이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고 갑니다. 옛 초기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풀베기를 시작하는 김남현 대표. 혼자 작업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면적 전체를 보면은 많아서 저걸 언제 해 이러지만은 구역구역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일찍이 시작을 해가지고 덥기 전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부분부분 하다 보면 뭐 별로 크지 않게 풀베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요리조리 풀만 베는 게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바닥이 잘 줄기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무를 쳐요. 나무를 상하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도 별로 안 반갑고 손수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김남현 대표는 이처럼 산초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산 아래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작목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릇파릇 귀여운 잎이 길쭉하게 자라 이건 어떤 작목일까요? 자, 이게 조경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맹문동이거든요. 이게 105구고 이게 심을 때는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심게 됩니다. 이게 그 다른 꽃들은 그 음재는 못 심잖아요. 그런데 이 맹문동은 어느 공사장이고 음재에는 다 이 맹문동이 들어가요. 이 음재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꽃도 이제 예쁘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아마 이런 품종들은 처음 보실 거예요. 요게 맹문동 매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용기 안에다가 맹문동을 이제 식재를 해 놓은 건데 요거를 요렇게 들으면 요 대장처럼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 방법도 쉽고 그리고 당년에 옮겨 심으면 당년에 이제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파온 건데 이게 맹문동이라는 게 이 밑에 있는 거 요렇게 요게 이제 맹문동 한약재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기관지에 좋죠. 그래서 요거는 매년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꽃 있는 데서 말씀드리죠 뭐. 벌써 맹문동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선택을 하기를 잘 선택,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맹문동과 산초를 선택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맹문동을 재배를 하고 공백 기간에 산초를 돌보고 산초 공백 기간에 맹문동을 돌보고 공백 기간 없이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다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수입도 좋고 그래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초와 백문동, 이 두 작목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에 뭐 진짜 푹푹 찌는데 뭐 물 주고 뭐 어디 잘못된 게 없나 제초 작업 해주고 이럴 때에는 아우 이걸 내가 왜 이러는데 이게 막상 주라를 하고 차가 올 때는 막 5톤 차 이런 대형 차가들이 오거든요. 그런 몇천 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돈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진짜 뿌듯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휑하니 떠나 출하가 되고 나서 빈자리를 볼 때는 진짜 키웠던 딸이 시집간 그 방을 보는 그런 기분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혼자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은퇴는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새 삶을 시작한 김남현 대표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익산인데요. 익산에서 지역과 기업, 젊은 청년과 요리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국내 최대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또 좋아하는 저로서 빠질 수가 없겠죠. 빨리 가봐야겠어요. 빨리! 익산시 함여릅 대규모 행사장에서 축제가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는 식품 본연의 가치인 신선이라는 가치를 되새깁니다.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에서 나오는 최고의 맛을 선보이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건강한 음식의 기본은 무엇일까? 이 답을 음식문화축제에서 찾아봅니다. 최고의 맛과 혼신의 정성,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 신선한 푸드로드, 그 위에서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발골쇼 진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발골쇼? 이건 처음인데요. 먼저 지방을 정리합니다. 정육이 분리되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발골이라고 하면은 뭐 참치 해불쇼 이런 건 알았는데 저는 닭 해보는 건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입을 떡 벌어진 채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발굴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신선한 재료와 신선한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해서 제 빛깔을 내는 닭고기. 불판 위로 쫙 올려놓는데요. 탱글탱글 육질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까 발굴한 그 정육 부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정말 갓 발굴해서 그런지 맛에서도 신선함이 느껴져요. 참새 방앗간 못 지나치듯 시식 코너를 접수하는데요. 재료가 좋으니 맛은 보장. 먹고 보고 즐기는 음식 문화 축제의 재미가 이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곳은 먹을 것도 정말 많고 다른 곳과 다른 축제인 것 같아요. 네, 민간 기업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등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축제입니다. 지역과 공공기관, 대학이 식품산업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좀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어머, 이렇게 시식도 할 수 있나 봐요. 내 스타일은 바로 요거죠. 네. 오란다. 내 스타일이야.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식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가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식품 전시. 이를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홍보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을 기다린 제야의 고수들이 펼치는 요리 한판 승부.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 하나의 요리를 창조하라. 전북 미식 관광 미래를 이끌어갈 프레쉬박스 경연대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대회를 준비 중이시길래 이렇게 요리사 복장을 딱 갖추고 계신 거예요? 프레쉬박스 부문이에요. 신선한 비밀스러운 제품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재료 알아요? 아니요, 아직 잘 몰라요. 저희도 아직 재료를 잘 몰라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네요.
지금부터 프레쉬박스 요리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일을 벗는 재료, 과연 박스 안에 든 비밀 재료는 무엇일까요? 아, 신선한 닭고기와 익산 명물 고구마군요. 시작과 동시에 공개된 재료를 활용해 90분 안에 요리를 완성하려니 손놀림이 바빠지는 게 당연한데요. 공통으로 준 신선 재료, 닭고기와 고구마를 어떻게 쓸지 두뇌 회전 풀 가동하며 레시피를 떠올려 봅니다. 똑같은 재료도 요리사의 손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 표정이 아까 전에 저한테 인터뷰했던 그 해맑은 표정들이 사라지고 정말 진지해요. 칼질도 너무 프로답고. 대회에 출전할 정도면 이미 프로. 이 모습을 꼼꼼하게 살피는 매의 눈이 있으니 최고를 가리기 위해 빈틈없이 체크하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심사위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사위원의 예.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맛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상품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크릿박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시크릿박스라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준비를 한 학생들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크릿박스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했고요. 대신에 그 시크릿박스가 익산의 특산품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은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재료를 활용해 완성돼가는 요리, 놀라운 솜씨인데요. 미래의 셰프들에겐 당연한 것이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된 요리를 내놓는데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정만 남았습니다. 지난 노력과 오늘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이 더해져 탄생된 요리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겠죠? 이제 심사위원들이 더 고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착잡하네요.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와가지고 살짝 아쉬워요. 되게 다양한 요리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국의 식품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선 음식 장인의 솜씨도 엿볼 수 있고요.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드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답니다. 어머,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모여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떤 곳인 거예요? 이곳에 오면 네. 바로 다 시식할 수 있어요. 마트 시식 코너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 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는 음식에 대화도 술술술. 음식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마술이네요. 제가 요리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볼 것도 많고 저기 앞에 대회도 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본선 진출 20개 팀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팀은 5번 김정현, 이지화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과 장아찌랑 고구마 소스 곁들인 에그 고구마 치킨롤이에요. 1등 할 줄 몰랐는데 진짜 1등해서 너무 좋았고 언니랑 같이 해서 더 재밌었어요. 또 다른 대회로 가정 간편식품은 요리 경연도 있었는데요. 요리를 예술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요리 안에 예술 있다. 저 수많은 창의적인 레시피가 정말 욕심나는데요. 요리 하나에는 요리사의 삶과 철학까지 담겨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축제가 음식 축제죠. 건강한 음식의 기본은 신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서 맛도 건강도 챙기는 요리하세요. 안녕!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 축제. 신선한 재료와 요리사의 오랜 노력이 빚어 만드는 음식. 일상이 즐거워지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요리 안에 담는 행복, 여러분도 찾아보시죠.